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의 환승 할인은 2005년 수도권 전철 천안역 개통 이후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는데요. 오늘부터 환승 할인이 시행됐습니다. 수도권과 천안시 간의 단말기 연계에 우려가 많았지만 순조롭게 작동하면서 교통비 부담 감소 효과와 함께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오늘 천안역 동부광장에서는 천안역 환승 할인제 도입을 기념하는 시스템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천안역 전철 개통 이후 지역 숙원으로 꼽히던 천안 시내버스와 광역 전철 간 환승 할인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이용 첫날 천안시와 수도권에 환승 할인 단말기가 순조롭게 가동되면서 별다른 불편은 없었습니다. 천안역 환승 할인제는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를 환승하면 실시간으로 일반 기준 1,250원을 할인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수도권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자 누구나 별도의 교통카드 발급 없이 현재 사용 중인 교통카드를 통해 환승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시내버스 이용객이 천안역에서 수도권 광역전철로 환승해 서울시청까지 기존에는 4,550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역 환승 할인을 받으면 전철로 환승하며 지불하던 1,250원을 경감받아 3,300원만 내면 됩니다. 환승이 안 되니까 천안에서 평택이나 서울을 다닐 때 요금적인 면에서 부담이 됐는데 이제 환승이 되니까 부담이 좀 덜해지고 절약도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천안시는 지속적으로 환승 할인을 추진했지만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시, 경기도 등 여러 기관이 합의해야 하는 데다 환승 시스템 단말기가 달라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상호 연결 시스템 구축에 시도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하루 약 15,000명의 환승 할인액을 천안시가 부담키로 하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권역이 더욱 확대되고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기업체 유치로 지역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1월부터 광역 알뜰카드를 이용한 환승 할인 시스템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